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트루스 포럼의 김웅구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더우나 추우나 그 정말 이렇게 이 자리를 항상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같은 분들이 계셔서 저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하였고 또 안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이렇게 다 동의하실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나와 계신 여러분들은 생각이 다 비슷하실 텐데요. 지나가시는 분들께 사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서독이 통일할 때 여러분들 간첩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서독이 통일할 때 간첩이 몇 명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공식적으로 집계된 간첩만 2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실제적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50명밖에 안 됩니다. 25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공소지역 때문에. 그리고 또 증거 불충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풀려났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사실 종북 세력들이 서독의 사례를 보면서 힘을 얻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게 지나가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서독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간첩들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안철수 후보, 대통령 후보 나오셔가지고 대한민국의 간첩이 어디 있냐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정권이 국군의 핵심 전력을 휴전선에서 후방으로 배치한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핵화 참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군의 무장력을 이렇게 해체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북한이 비핵화 지금 뭐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북한의 핵시설 은밀하게 확장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공공연하게 외신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핵심 전력을 후방으로 몰아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북한에는 유일영도 10대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따르면은 북한 무장력의 핵심은 바로 핵무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 유일영도 10대 원칙 바꾸지 않는 이상 북한은 핵무기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이곳에 나와서 외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4월 20일 김정은 북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핵 무장력이 완성됐기 때문에 경제 발전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6.25 당시에 송호성 장군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송호성 장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당시에 6.25 당시에 국방경비대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6.25 발생하자마자 촛불이를 국군에 돌렸습니다. 그리고 6.25 이후에 7월 초에 북한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촛불이를 돌려서 인민의 원수 미제와 이승만 괴뢰 도당을 타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군은 안전합니까? 서독에서는 간첩이 2만 명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걱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서울대 사회학과에 80년대에 공부하신 선배님께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분은 PD계열 운동권 활동가로 열심히 활동하셨던
운동권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3학년 때 운동권 핵심 멤버로 들어가니까 선배들이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용공 조작 사건 아십니까? 써봤습니다. 용공 조작 사건이란 것은 정부가 민주화 투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공산주의자들, 그 민주화 운동가들을 공산주의자들로 몰아내고 북한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 음모를 만들어서 부당하게 탄핵했다는 조작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운동권 선배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용공 조작 사건은 없었다. 그 모든 것은 남한 인민들을 해방하기 위한 선배들의 피 어린 발자국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걱정이 아닙니까, 여러분? 옳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이렇게 나와서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옳소! 여러분, 하지만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학생 때부터 마르크스 책을 끼고 살았고 공산주의 선언을 외우고 다니던 학생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대한민국이고 또 자본주의라고 믿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만악의 근원이고 자본주의가 만악의 근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미제에 협력해서 세운 부당한 국가이고 자본주의는 1%를 위해서 99%가 희생하는 잘못된 제도라고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왜 이렇게 알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전교조의 잘못된 교육 때문에 이 친구가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잘못 알고 있던 친구들이 지금 반성하고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어르신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건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올 겁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휴전선 걷어내고 북한 땅으로 걸어서 들어가는 날 반드시 올 겁니다. 북한이 해방되고 자유와 진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나가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땅의 자유, 민주주의 또 진리의 가치를 위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와!